네, 19년 3월 고2 영어 23번부터 30번까지 도표랑 그 다음에 안내문은 빼고 다섯 질문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1930s, the work of Sigmund Freud. 선생님 왜 웃냐면은 선생님 이제 프로이드 이게 한국말로는 이제 프로이드라고 번역이 돼요. 프로이트 또는 프로이드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때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이라는 책을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책을 딱 읽었는데 세 페이지를 못 넘겼습니다. 제가 이제 어떠한 책을 보고 페이지를 도저히 무슨 얘긴지를 몰라가지고 못 넘겼던 그러한 책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프로이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프로이드가 없으면은 거의 심리학은 없다라고 할 정도의 그 정도의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시그먼트 프로이드의 그러한 작품이라는 거지 1930년대에.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컴마 컴마가 찍혀가지고 아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작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이 프로이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보니까 뭐냐면요, The Father of Psychoanalysis. 라고 되어 있으면은 사이코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심리학 또는 정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애널리시스는 분석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요. 정신 분석 정도로 됩니다. 정신 분석학. 그것의 아버지인 그것의 아버지인 프로이드의 그러한 작품은 Begin 시작한다라는 거야. 근데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To be widely None and appreciated가 다 to 부정사로 보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왜 이래? begin의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begin은 목적어로 이제 ing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볼수 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be none이면은요 알려지다. 근데 widely면은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appreciated라고 하면요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인정을 받았다는 거지. 그의 작품이 그러니까 그의 연구 뭐 이런 것들이 1930년대에 인정을 받기 시작했대요. Less well known at the time was the fact that Freud had found out almost by accident how helpful his pet dog, Joffy, was to his patient. 자, 여러분들 이거 해석 가능하신가요? 분석도 가능하시고요. 잠깐 멈추셔서 이거 분석되는지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해석도 잘 되는지. 잘 됐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멈췄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도치구문인데요. 주어, 동사, 보어의 구조가 보어, 동사, 주어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주어가 길어서 뒤로 빼려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보어가 뭐냐? 보어는요, none이에요, none. less는 부사, well도 부사. none이 보어. at the time는요,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또 부사죠. 동사가 was고요, the fact가 주어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은 was는 none이니까 알려졌다죠. 그 사실은 was none. 알려졌습니다. less well이니까 덜잘 알려졌다. 근데 at the time이니까 그 당시에 그 사실은 덜 알려졌습니다. 요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the fact 다음에 대절은 뭐겠어요? 당연히 동격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서 주어가 동사하다는 그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이유는 왜? 주어가 길어서 그래서 도치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 선생님, 왜요? 이거 BPP니까 얘 하나의 동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삼형식이 수동태가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보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동태는요, B 플러스 분사잖아요, PP. 그러니까 얘를 분사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삼형식의 수동태로 볼지 아니면 이형식으로 볼지, 이거는 사람들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형태 자체가 비동사 다음에 PP형을 얘를 그냥 이형식으로 보고 도치시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the fact 다음에 대절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Freud가 had found면은
자, 과거에 발견해서 그때도 알아냈다라는 거야. Find out은 발견하다라는 뜻이니까. 뭘 발견했냐면요. 컴마 컴마니까 없어져도 되는데 부사니까 깔끔하게 해석해 볼게요. 거의 accident, 실수에 의해서, 즉 우연히. 거의 우연히 프로이드가 발견했다라는 그 사실이야. 근데 뭘 발견했냐면은 하우저를 발견했네요. 그러면은 하우저를 해석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있었잖아. How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고 주어동사 나오는 것과 그냥 주어가 나오는 너. 요거 둘다 명사절일 때 형용사 부사 나오면은 얼마나라고 해석했었고, 그다음에 그냥 주어동사 나오면은 어떻게라고 해석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how 다음에 뭐가 나왔어? 형용사가 나왔네. 그지? 그러면은 얼마나 helpful, 도움이 됐는지야. 그럼 이제 주어동사 나오겠지? 그래서 그의 pet dog인 조피가 was 어땠는지. 이 비동사의 보어가 이 helpful이 됩니다. 왜? 형용사는 역할 하나를 차지해야 되니까. 주격 보어 아니면 목적격 보어 이런 놈들이 되겠죠. 이번에는 주격 보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to 전치사 his patience 이렇게까지 가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그러면은 find out의 목적어 전체는 요 하우절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시 해석합니다. 자, 어떠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떠한 사실이냐면은 프로이드가 거의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거야. 어떠한 사실을 발견했냐면은 그의 애완견인 조피가 그의 애완견인 조피가 그의 환자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되게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프로이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프로이드라는 이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의 내용인데, 뭐가 잘 알려지지 않냐면은 그 개가 환자들한테 어땠다는 거야? 도움이 됐다. 요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그는요 had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had become이네요. 그러면은 되었습니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는 오직 되었다는 거야. 역시나 이것도 head PP를 알려주세요. 왜? 과거형이지만 더 과거부터 해서 그 과거까지 그렇게 되었다라는 뜻이니까.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head found 알아두시고요. 그럼 뭐가 됐냐면요. dog lover가 되었대.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in later life니까 뭐 후년에, 말년에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인생 마지막, 인생 이후에니까. 인생 이후에는 좀 그렇다. 어쨌든 말년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라는 명사 다음에 when절이 나왔으니까 주어가 동사한 인생 말년의 정도로 되겠죠? 그럼 뭔데? 조피가 was given이야. 그러면은 주다에 BPP 걸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받다 또는 주어지다라는 뜻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to him이니까. to him이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문장이 뭐겠어? 자, by his daughter까지 나왔잖아. 안나까지. 그럼 여기 있어. 원래 문장은 뭐겠어? 안나였나, 이름이? 안나가 gave, 주었어. 뭐를요? 에게 을르리지. 근데 여기서는 to him이 나왔으니까, 조피를 준 거예요. 누구에게? to him. 그에게 준 거지. 자, 이 문장이 수동태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피가 앞으로 가는 거고요. gave가 be given이 되는 거고요. was given.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그대로 오는 거죠. 그죠? 그 상태에서 by Anna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삼형식이 수동태가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조피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인 그 인생 말년에 뭐가 됐다? 걔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그 걔는 이제 딸이 줬나 봐요. 딸이 죽고 나서 이제 걔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The dog sat in the doctor's therapy section and Freud discovered that his patients felt much more comfortable talking about their problems if the dog was there. 자, 그 개는요, 앉았습니다. 어디에 앉았냐면요. 자, sat in이라고 하면요. 그냥 여기서는 요거 in을 부사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 속에서 앉아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디에서 냐면은 닥터의 테라피 세션이니까, 치료하는 그러한 구역에서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이드는요, 발견했다라는 거야. 데디아의 사실을. 뭘 발견했는데, 그의 환자들이 felt, 느꼈다는 거야. 훨씬 더 comfortable, 편안하다라고 느꼈다는 거지. ing 하면서. 분사 구문이네요. 그럼 여기서는 뭐가 생략이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이 생각했겠지. When, they, are, talking. 이 정도가 생략이 됐겠죠. 그럼 뭔데? 접속사 지우고, they, his patient, 똑같으니까 지우고, be, being으로 바뀌면서 지우지고, 그럼 talking만 남는 것이. 됐죠? 또는 when they 뭐 talked about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됐죠? 그래서 말하면서인데요. 뭐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훨씬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야. 만약에 뭐 한다면은 걔가 거기에 있었다면은 걔가 거기 있었다면은 그들은 되게 편안하게 느꼈다는 거야. 즉 우리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걔가 있잖아. 그러면은 도움을 줬는데 이 도움이라는 게 뭐야?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꼈다는 거지. 편안함. 편안함을 느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some of them. 자, 그들 중 일부는요. 심지어 preferred니까 선호했다라는 거지. 뭐 하는 것을 선호했냐면은 to talk, 말하는 것을 선호한 거예요. 뭐와? 조피와 말하는 걸 선호했대요.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the doctor니까 그 의사와 말하는 것보다는 걔랑 말하는 걸더 선호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걔가 어쨌든 환자한테 굉장한 많은 편안함을 주면서 도움을 준다. 라는 거를 이제 프로이드가 발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제 예측을 하면은 뭐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문장 자체를 어떻게 내면 좋냐면요. 학교에서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배열 다음에 여기를 콤마로 처리합니다. 예문을 이제 이런 문장을 이제 조금씩 바꿔서 어법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얘를 콤마를 바꾸면서 여기다가 some of them even really 이 문장을 여기다 갖다 넣는다고. 자, 그럼 이 문장은 맞을까 틀릴까요? 틀렸어요. 왜? 문장이 주어 동사가 되고 나서 부사절까지 끝나고 나서 문장이 끝났는데 갑자기 콤마 찍고 주어 동사가 또 나올 순 없거든. 그럼 갑자기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 뭐 있어요? 하나는 컴마 찍고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는 뭐야? 접속사를 끼고 나오던가. 아니면 뭐야? 계속적 용법으로 나오던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컴마 찍고 and some of them 이렇게 나오던가. 접속사 써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some of them이 아니라 컴마 찍고 계속적 용법으로 some of 훔. 요 정도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그들 중에 일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적 용법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대신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것도 어법적으로는 한번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프로이드는요. 노트했다는 거죠. 데디의 사실을. 뭔데? 만약에 걔가 앉아있는 거야. 근처에. 어디 근처에? 환자 근처에 앉아있다면은 환자는 파악하는 거지 이것이 더 쉽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found가 발견하다가 아니라 파악하다,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이렇게 해석된다. 왜? 오형식이니까.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아, 여기 감옥 적어 놨네요. 그럼 뭐가 쉽다고 만드는 거야? 투부정사 하는 게 쉽다. 여기서는 진목으로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오형식 감옥 진목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걔가 환자들 근처에 앉아있는다면 그렇다면은 환자들은 릴렉스, 편안하게 하는 거를 더 쉽다라고 파악한다는 사실을 노트니까 알아차렸다. But, 그러나, if, 만약에 조피가 sat, 앉아있다는 거야. On other sides of the room이니까 방의 다른 그러한 면에 앉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즉, 그들 주변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환자는요, seem, 뭐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More, 훨씬 더 tense and distressed니까 긴장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 걔가 환자에게 있어서 편안함을 주고 없으면은 긴장된다. 즉, 이러한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He, 그는요, was surprised. 자, BPP니까 놀랐습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뭘까? 문장 끝나고 투부정사니까 뭐뭐하기 위해서인가? 아니지. 왜? 여기는 지금 감정이 나왔잖아요. 어떠한 감정. 그럼 어떠한 감정이 나오고 나서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그 투부정사는 뭐라 그랬어?
감정의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야? 깨달아서 놀란 거야. 뭘 깨달았어? 댓 이하의 사실을 깨달아서 놀랬겠네요. 뭔데? 조피가 seems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대. 근데 to 부정사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뭐 하는 것처럼? sense 느끼는 것처럼 보인대. 이것을 역시나. 조피도 이것을 역시나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놀랐다는 거지. 즉 환자들이 자기가 옆에 있으면은 즉 개가 옆에 있으면은 편안하다는 것을 개도 알아. 그렇다는 사실 그런 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프로이드는 더 놀랐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The dog's presence was an especially calming influence on child and teenage patient. 그래서 개의 존재는 뭐였냐면요. 특히나 calming하는 influence였대요. 그럼 뭐야? 진정시키는 효과였다는 거야. 어디에? 아이와 10대 환자들에게는 되게 진정시키는 역할을 잘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도움은 됐어. 근데 특히 누구한테 도움이 됐다는 거야? 특히 10대나 아니면은 child니까 어린아이 애들에게는 더더욱 더 효과가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진정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제 정신분석학에 대해서는 굉장한 대가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리고 잘 이제 인정받아왔어요. 근데 어떠한 프로이트에 대한 한 가지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랐죠. 그게 뭐냐면은, 그가 개라는 존재가 이제 환자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되게 우연히 알게 됐다라는 사실은 잘 몰랐고, 그래서 개가 환자를 어떠한 식으로 편안하게 만들고 돕는지, 그러한 것들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10대나 어린 아이한테 특히 더 효과가 있었다. 뭐요 정도의 얘기를 하는 글이었네요. 됐죠? 자, 다음 24번은요, 도표 문제고요. 도표 일치 불일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불일치는 여러분 문제 푸는 거를요, 4번, 5번, 3번으로 푸세요. 왜? 4번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요. 5번 나올 확률이 그다음 높고요. 3번 나올 확률이 그다음이에요. 그러니까 4번 딱 읽고, 5번 딱 읽고, 3번 딱 읽으시면 돼. 재수 없으면 3번인 거고, 재수가 있으면 4번인 거고, 적당히 하면 5번에서 정답이 나올 겁니다. 출제 의도상 1, 2번에는 잘안 냅니다. 자, 25번입니다. 자, 알렉산더 영 잭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이게 가로가 쳐졌으니까 이거는 굳이 지금은 해석을 안 할게요. 좀 이따 해석할게요. 그럼 이 사람은요, was born, 태어났답니다. to a poor family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몬트리올에 있는. 자, 몬트리올은 여기에 지금 굳이 나라를 쓰지 않은 거는요, 마치 이런 거예요. 뉴욕. 뉴욕은 미국에 있는 거다 알죠? 또는 서울. 코리아에 있는 거다 알죠? 도쿄. 재팬에 있는 거다 알죠? 몬트리올도 마찬가지입니다. 몬트리올 이러면은요, 여러분, 선생님 저는 몬트리올이 뭔지 모르는데요. 캐나다에 있는 도시입니다. 캐나다. 캐나다에 있는 도시고요. 예, 캐나다가 이렇게 있어요. 캐나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캐나다가 커요, 땅덩어리가. 캐나다는 우리나라 땅덩어리의 100배 정도 되고요.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인구는 약한 4분의 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되게 재밌어요. 캐나다는 한요 정도가 이제 쾌벡이라는 주예요. 주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불어를 써요. 프랑스어. 재밌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영어를 씁니다.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프랑스령 식민지였고요. 이제 나머지는 영국령 식민지였어서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캐나다가 자치 나라를 하고 나서는 이제 이 지역은 불어를 쓰고 나머지 지역은 영어를 씁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공용어가 두 개입니다. 영어와 불어. 그래서 어떠한 공문서나 어떠한 뭐 표지판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항상 불어와 영어가 같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람들은 이제 영어를 하고 불어를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 인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불어와 영어를 거의 다 하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특히나 수도인 오타와는 불어와 영어를 쓰는 지역 거의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둘다 씁니다. 선생님이 이제 오타와에서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퀘벡이라는 주가 따로 있고요. 이렇게 퀘벡이라는 주가 있고요. 물론 여기도 다른 주가 있어요. 근데 그냥 크게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온타리오 주라는 게 있어요. 온타리오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캐나다에 하면은 굳이 가장 유명한 그 도시 하면은 우리 류현진이 이제 공을 던지고 있는 트론토. 토론토가 이제 온타리오의 뭔가 경제적 수도로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타와는 이제 행정적 수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세종시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몬트리올은 이제 불어 쓰는 그런 퀘벡이라는 주의 중심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났지? 선생님 갑자기 캐나다 얘기 나와서. 1882년에 몬트리올에 있는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있는 거를 해석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를 뭐라고 불러요? AY라고 부른대. Alexander Young이니까. Alexander Young이니까 AY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른다고 합니다. 그죠? 거기서 태어났대요. His father abandoned them when he was young, and AY had to go to work at age 12 to help support his brothers and sisters.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요, abandon은 버리다, 포기하다니까 그들 뜨는 또는 그 가족들을 이제 버렸답니다. 나쁜 아저씨네요. 자, 언제? 그가 was young, 어렸을 때. 그리고 AY는 이제 had to go, 가야만 했다라는 거야. to work이니까 일하러 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t age니까 나이에. 근데 어떤 나이냐면 12이니까 20살의 나이에 일하러 가야만 했다라는 거지. 자, 여기서의 to 부정사는 뭐예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help, 돕기 위해서. 자, 돕기 위해서인데 목적어로 support를 받았습니다. 왜? help는 목적어로 동사 원형도 받지만 to 부정사도 받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support니까 양육,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을 돕기 위해서예요. 근데 뭐를요? 그의 brother와 sister를 support 해주는 것을 돕기 위해서 20살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굳이 younger brother 또는 older brother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를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남동생과 여동생 정도로 해석하신 게좀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정확하게는 뭐이 사람의 일생 일생 일대를 구글링 해보면은 뭐몇년몇 년인지는 알겠지겠지만 이제 형이나 누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20살 때부터 일하는 것보다는 남동생과 여동생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일했다. 이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ing가 이제 먼저 나오니까 ing가 먼저 나오니까 뒤를 살짝 봐야겠지. 왜? 얘가 분사 구문인지 아니면 동명사 주어인지를 봐야 되니까. 근데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나왔잖아. 그럼 뭐야? 분사 구문이라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그러면 working 일하면서 어디에서? 프린트샵에서 일을 하면서. 그는요, 되었다라는 거지. 근데 be interested니까 뭐야? 어디에 흥미를 가졌다라는 거지. in art, 예술, 미술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미관 시작했다라는 거지. 뭘 시작했냐면요, to paint, 그리기 시작했대요. 뭘 그리기 시작했냐면은 landscape,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대. in an fresh new style이니까 굉장히 새로운 스타일로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프린트샵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에서 이제 예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이제 그림을 뭔가 좀 신선한 새로운 스타일로 막 그리기 시작했대요. 좀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죠? Traveling by train across Northern Ontario, AY and several other artists painted everything they saw. 그래서 여기도 역시나 컴마 찍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얘는 분사 구문이고요. 그죠? 그러면 traveling 하면서 by train이니까 기차로 여행하면서 across northern Ontario니까 뭐야? 온타리오 북부. 내가 여기 U를 단지었어. 온타리오 북부를 가로지르면서 여행을 기차로 이제 막 여행을 하면서 이 AY와 몇 명의 그러한 다른 아티스트니까 예술가들은요. 그렸다는 거지.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 그들이 본 모든 것을 다 그렸다라는 거지. 왜? 풍경을 그리는 걸 좋아한다 했잖아. 그래서 the group of seven. 뭐야? 일곱 명의 그룹. 이게 땡땡 친 거야. 이제 그 걔네들의 그룹명인가 봐. 뭐냐면은 뭐뭐 하듯이 여기서는 as를 뭐뭐 하듯이라고 보시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불렀다는 거야. 그들 스스로를.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불렀듯이 seven group. 이게 뭐 굳이 이렇게 이거를 얘기했지만 뭐 자칭 정도로 뭐 번역하셔도 좀 좋겠죠. 자기들이 칭하기를. 그래서 여기서는 they라고 하는 거는 요 다른 several artists and why AY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했으니까 themselves
재기대명사가 왔다라는 것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들이 그들을 스스로 부른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seven, group of seven은요, put, 놓았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뭐의 결과? 그 여행의 결과. 그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요, 온타리오 북부를 이게 돌아다닌 그 여행의 결과물들을 put하게 되니까 한 대 모았다라는 거야. 그지? 뭐 하기 위해서? to create. 만들기 위해서 한대 모았다라는 거지. 뭘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아트쇼를 만들기 위해서. 미술쇼를. 어디에서? Toronto. 얘기했죠? 온타리오에 있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토론토에. 그러니까 온타리오에서 가장 큰 도시라기보다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됐죠?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가장 큰 도시에서 아트쇼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언제? 1920년대. 그래서 이제 한 대 모았다라는 거야. 여행을 가고 나서. That was the show where the paintings were severely criticized as art gone mad. 이게 안타까워요. 자, 그러면은 그것은 뭐였냐면은 쇼였는데, 자, 웨어니까 그 쇼에서, 그지? 그 쇼에서 장소니까 그들의 작품, 그림들은요, were severely criticized니까 뭔가 이게 혹독하게 비평을 받았다는 거야. 뭐로써? 아트로써. 어떤 아트?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gone mad니까 뭐야? gone은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요, art 그다음에 which is gone mad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요놈이 요놈을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땡땡땡땡땡 한 예술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놈이 주어고요, 요놈이 동사고요, 요놈이 보어고요, 요놈은요 추가 보어입니다. 추가 보어. 자, 그러면은 그것은 어떠한 상태가 되다라는 뜻이고요. 추가 보어로서 미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추가 보어가 뭐예요, 선생님? 문장이 다 끝나고 나서, 문장이 다 끝났지만 주어의 의미를 조금 더 보충해주기 위해서 보어처럼 형용사나 분사나 명사나 이런 놈들이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근데 이런 놈들은 형식에는 없기 때문에 따로 추가 보어라고 선생님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은 he got up happy. 자, 이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그는요 got up 일어났습니다. happy. 그럼 여기서의 이 형용사는 무슨 역할이냐고. 이거 문장적으로 문장 어법적으로 맞는 문장이거든요. he got up happy 이러면 무슨 뜻이야? 그는 일어났는데 happy 뭔데? 얘가 바로 추가 보어예요. 그럼 추가 보어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일반적으로는 어떠어떠한 상태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상태로 일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어떠한 상태가 됐는데 어떠한 상태가 된 거야? mad, 미친 상태가 된 거지. 그지? 거기서 관계대명사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gone mad만 남은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야? 미친 상태가 된 예술, 즉 미쳐버린 예술.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친 예술로서 아주 혹독하게 비평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안 좋은 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But 그러나 he, 그는요 keep 목적어로 ing를 받으면 뭐야?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계속해서 페인팅, 그렸고요. traveling이겠죠. 목적어니까. 여행했고요. 그리고 exhibiting이니까 뭐야? 계속해서 전시를 했다라는 거야. 그리고 by the time, 그 무렵에 라는 뜻이죠. 그 무렵에. 근데 어떤 무렵에? 이렇게 꾸며주겠죠. 당연히 여기에는 when이 생략이 됐겠죠. 관계대명사. 아, 관계부사. when이 생략이 됐겠죠. 그래서 그가 죽었다는 거야. 1974년에 at age, 어떤 age? of 82니까 82살의 나이에 1974년에 그가 죽을 그 무렵에 A.Y. Jackson은요 was acknowledged니까 인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뭐로서 인정을 받았냐면은 painting genius니까 그림 천재로서 인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선구자로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지. 뭐에? 현대의 그 풍경예술, 현대 풍경예술의 선구자로서 그걸로서도 인정을 받았다. 즉, as의 목적으로 a painting genius와 as의 목적으로
a pioneer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래서 이 A.Y. 잭슨의 한 일대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것 같고요.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났고요. 뭐 일을 시작했는데 페인트집에서 예술에 흥미를 갖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행하면서 이제 Group of Seven이라는 그런 사람들, 아마 이제 7명이었나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 이제 전시회했는데 혹독하게 비평을 받았어. 근데 계속해서 여행하고 풍경 그렸고, 그러다가 이제 그가 거의 죽을 무렵에 그때쯤에 인정을 많이 받았다.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26번 안내문, 27번 안내문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굳이 해석을 안 해줘도 여러분들, 풀수 있는 문제고요. 안내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풀때 어떻게 푸냐면요. 안내문은 5번부터 푸세요. 일단 1, 2, 3번에서 나올 확률이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5번, 4번, 3번으로 올라가시는 게 훨씬 더 문제를 빨리 푸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물론, 5번, 3번, 4번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내문도 처음부터 읽지 말고 밑에부터 읽어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28번입니다. 만약에, 자, 대어는 유도부사고요. is 다음에 원띵이 주어가 되겠죠? 그럼 뭐야? 한 가지가 있다면이지. 근데 어떤 한 가지야? 코알라가 are good, 좋다라는 거야. at 어디에? 그럼 여기에 당시 생략이 된 which 정도가 당연히 at에 목적어로 오겠네요. 그래서 be good at 이라면은 어디 어디 뭐뭐에 잘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 be good at 삐리리라고 하면은 뭐뭐에 뭐 능숙하다 또는 잘하다 요 정도의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코알라가 잘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지? it is 그것은 sleeping 자는 것입니다. 늘 귀엽죠? 코알라가 잘하는 게한 가지 있다면 그건 자는 거래. 코알라는 호주에 살고 있고 호주는 생각보다 이게 되게 뭐랄까 그 육식동물 커다란 육식동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캥거루나 코알라 이런 애들이 거기서는 이제 막 되게 잘 살아요. 원래 정글 같은 데서 되게 살기 힘들 거 아니야 코알라 이런 애들은 그지? For a long time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은 과학자들은요. suspected니까 뭔가 좀 의심을 가져왔다라는 거야. 뭐라고 의심을 해왔냐면요. 데디아라고 생각을 해온 거죠. 근데, 코알라가 so, lethargic이라고 하면요. 얘는 이제 무기력한 이런 뜻이 있어요. 굉장히 무기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왜냐하면은, compounds면은 뭐 구성물질이죠. 근데 뭐에? 유칼립투스 잎.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만 먹는 거 알고 있죠? 그 유칼립투스 잎의 그 구성 성분이 유지시킨다라는 거야. 이 귀엽고 작은 동물. 이게 얘가 코알라잖아. 그지? 코알라가 작은가? 작지? 한요 정도 되죠? 그 동물을, 어떠한 상태 속에서 유지시키냐면요. drugged out state. 자, 표현 자체도. 자, drug은 뭐야? drug은 마약이죠. 약도 표현이 되고, 마약이라는 표현이 되면. drug out state면은요, 뭔가 이게 뽕한대 맞은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 뭐, 그, 감기약 같은 거 먹으면 막 멍롱해지잖아요. 그러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칼립투스에 거기 나와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이 작은 코알라, 이 귀엽고 작은 그러한 동물들을 약 먹은 그러한 상태 속으로 유지시킨다는 거야. 즉, 이게 뽕 맞게 만든다는 거지. 그래서, 뭐야, 코알라는 잠을 되게 잘 자, 그지?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유칼립투스 잎 때문이라는 거지. 유칼립투스 잎이 뭔가 이게 자꾸 몽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야. But 그러나 더 최근의 연구는요, had shown이니까 과거에 보여줘서 현재 보여준 상태인 거야. 뭘 보여줬냐면요, 데디아의 사실을 보여준 거죠. 뭐냐면은 그 잎들이 어떻다는 거야? 단순히 so low, 굉장히 낮다라는 거야. 어디에 있어서? nutrients니까 영양소에 있어서. 근데 그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냐면은 코알라가 have 가지고 있는 거야. almost 거의 no energy.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요거는 이제 대시 so 대꿈으로 가겠죠? 미안합니다. 쓴다고 하는 게 여기는 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버렸어. 자, 그러면은
너무 뭐뭐해서 that 이하할 정도다죠. 즉 뭐야? 소댓 구문인 거지. So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그 다음에 that 주어 동사 요 구문이 나오면은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 너무 뭐뭐해서 형용사 부사해서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정도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입들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야. 근데 영양면으로, 영양소면으로 굉장히 낮아서 코알라가 거의 에너지를 받지 못할 정도다 라는 것을 최근에 연구가 알아낸 거야. 즉 뭐야? 유칼립투스 잎은 영양분이 거의 없는 거야. 영양분이 거의 없어. 그럼 영양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코알라가 여기서 영양분을 잘 못 얻어먹는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영양분이 굉장히 낮다고. 뉴트리션이니까. 그지? Therefore, they tend to move as little as possible. And when they do move, they often look as though they are in slow motion. 귀엽네요, 진짜. 자, 그러므로 그들은요, tend to 부정사 오모하는 경향이 있다죠. 그러면은 move,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as possible이면은 가능한 한 어떻게라는 뜻이죠. 그럼 가능한 한 little, 적게 움직이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왜? 에너지 못 받으니까. 그리고 주어가 동사할 때, 그들이 do move, 움직일 때, do라는 건 여기서는 강조 용법이죠. They do move. 그들이 진짜 움직일 때는 그들은요, 종종 look,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다? As though. As though는요? As though 주어동사 해석 어떻게 합니까? 마치 주어가 동사인 듯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다시 쓸게요. 그러면은 마치 그들이 슬로우 모션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영양분이 없어. 영양분이 없으니까 뭐야? 이게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지. 그죠? They, 그들은요, rest, 휴식합니다. 16 to 18 hours니까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를 a day, 하루에 그 정도를 쉰대요. 그리고 spend, 그럼 여기에 당연히 day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겠고요. 그들은요, spend, 사용합니다. most of, most, 대부분을 사용하는 건데, 뭐에? 그것의 대부분. 그럼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16에서 18시간 정도 되겠죠. 그 16에서 18시간 동안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떠한 상태로? unconscious니까, unconscious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목적 보어가 아니라 뭐야, 얘도? 얘도 추가 보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겠네요. 그지? 왜? 왜? 추가 보어는 어떠어떠한 상태로라고 해석한다고 그랬잖아. 됐죠? 어떠어떠한 상태로, 그런 상태로 그 시간의 대부분을 보낸다. 그러니까 18시간 정도를 깨어있다고 보다는 쉬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시간은 자는 거겠죠? 자고 있고, 16에서 18시간은 이렇게 쉰단 말이야. 근데 쉴 때는 정신이 이렇게 나가 있는 거야. 아, 이러면서. 그죠? 귀여운 놈이죠.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알라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코알라는 잠을 되게 잘 잔대. 근데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 유칼립투스가 코알라를 좀 몽롱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코알라가 계속 이렇게 정신 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뭐야? 아, 유칼립투스 잎은 영양분이 거의 없더라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먹더라도 영양분을 많이 흡수를 못해. 그러니까 에너지가 별로 없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웬만하면은 천천히 움직이고 잘 쓰지도 않고 그렇다는 거죠. 그죠? 아직 안 끝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코알라는요, 보낸다는 거지, little time이니까 거의 적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야. 뭐 하면서? ing 하면서, thinking, 생각하면서. 얘도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좋고요. 선생님은 이걸 분사 구문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spend, 목적어, ing 이런 식으로 뭐 외우셨을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분사 구문으로 뭐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또는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상관없습니다. 즉 뭐야? 생각하는데 시간을 거의 안 보낸다는 거야. little이니까 부정이잖아. little, 부정. 그지? 자, 그래서 their brain, 그들의 뇌는요. 실제로 appear to 부정사면요.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죠. 써줄까?
appear 투 부정사는요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다. 그러면은 have shrunk네요. 그럼 뭐야? have pp니까 과거에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줄은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가? 뇌가. over the last few centuries니까 지난 몇 세기 동안에 걸쳐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뭐에 걸쳐서니까 당연히 과거부터 해서 현재까지의 느낌을 주고 있으니까 have pp가 온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게 과거부터 해서 현재까지 쭉 몇 세기 동안에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 뇌가. 그래서 이게 천천히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뇌가 작아짐, 수축함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코알라는요, the only known animal이니까 유일하게 알려진 동물이래요. 어떻게 유일하게 알려졌어? 요 놈이 이렇게 꾸며주게 되겠죠. 그러면은 후주 명사가 나왔네. 자, 후주 명사는 관계대명사 만드는 법, 관계대명사, 명사적 후치수식의 여섯 번째,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였죠. 그래서 요 후주가 뜻하는 거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동물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 동물의 뇌는 오직 fill 채운다라는 거죠. 뭐를요? half 반을 채우고 있대요. 뭐의 반? 이것의 뇌에 뇌가 아니라 저기 뭐 죄송합니다. 두개골이죠. 머리뼈. 이것의 머리뼈의 반만 채우고 있다라는 거야. 오직 그러한 알려진 유일한 동물인 거야. 즉, 뇌가 작아져가지고 유일하게 어떻다는 거야? 머리에 반만 뇌가 있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인간을 이렇게 딱 보잖아. 인간을 보면은 뇌가 들어갈 공간이 이 정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통 인간의 뇌는 뇌가 들어갈 공간을 다 채우고 있다고. 이해됐죠? 근데 코알라를 보자 이거야. 코알라. 코알라가 선생님 뼈가 귀도 뼈가 있나? 그냥 그렇다 쳐. 그럼 코알라도 이렇게 용량이 있을 거 아니야. 뇌의 공간이. 그러면은 코알라는 뇌가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야. 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려진 유일한 동물이라는 거지. 요 따위로 뇌가 작은 동물은 유일하다는 거야. 왜 줄어들었겠어? 아예 하는 일 없고 맨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정신 나간 상태로 있으니까 뇌가 작아졌다는 거지. 그래서 유일하게 머리에 반만 머리 용량의 반만 뇌가 차 있는 거의 알려진 유일한 동물이다. 그래서 멍청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장이 다 끝난 줄 알고 정리를 했는데 다시 정리해 줄게요. 그래서 코알라는 잠을 잘 자고. 왜인가 했더니만은 맨 처음에는 유칼립투스가 몽롱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양소가 없대. 그래서 그래서 애들이 천천히 하는구나. 그래서 뇌가 작아졌대. 뇌가 작아져서 우리가 유일하게 아는 그 스컬 머리 뼈에 한 반밖에 뇌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러한 동물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29번입니다. Painters 화가들은요 have 가지고 있대요. In principle이니까. 이론적으로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유한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뭐에? 컬러. 색깔에 유한한 범위를 가지고 있대. At their disposal이니까 뭐야? 자, disposal은요. 처분, 처리거든요. 그럼 직역하면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 At one's disposal. 이렇게 한번 가볼까? 자, 그러면 직역하면은 뭐냐면요. 직역하면은 얘가 뭐뭐의 처분에서 이런 뜻이에요. 처분 처리. 뭐야? 처분을 두 개 썼네. 처분에서 또는 뭐뭐의 처리에서 이런 뜻이야. 근데 얘를 조금 더 의역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누군가가 처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라는 뜻이야. 뭐라고? 누군가가 처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즉 뭐뭐 마음대로라는 뜻이 돼요. 의역을 하면 이해됩니까? 뭐뭐의 처분 속에서라는 뜻이잖아. 그럼 뭐뭐가 처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즉 누가 뭘 할 수 있는 자기가 뭘 처분을 다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즉 누구누구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들 마음대로 상태에서 이 칼라
색깔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지? 특히 어디에서? 모던 타임이니까 현대 시대에서는. 타임즈 S 붙으면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뭘 가지고 있는? 이거는 크로마틱이라고 하는 거는 색깔의, 색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색의 익스플로전이니까 폭발이야. 근데 뭐에? Synaptic Chemistry라고 하면은요. Synthetic Chemistry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뭐랄까? 혼합화학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합화학. 그럼 혼합화학의 색의 폭발이면 뭐야? 화학적 물질들을 혼합시켜가지고 색을 폭파시킨다는 얘기는 색이 굉장히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특히나 가지고 있는 그런 현대에서는 화가들은 색깔의 범위가 무한하다고. 당연하겠지. 즉, 뭐야? 화가는 색을 무한히 쓸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색을 무한히 쓸수 있대요. 왜? 왜? 뭐 때문에? 혼합 화학의 그러한 걸 이용해서 색을 무한히 쓸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네요. 현대에서는. And yet painters don't use all the colors at once. And indeed, many have used a remarkably restrictive selection. 그리고 아직 페인터들은요, don't use,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색깔을 사용하지 않는데, at once, 한 번에. 그지? 그리고 indeed,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요, have used니까 뭐야? 과거에서 사용해서 지금 현재 사용해 온다라는 거지. 뭐를요? 굉장히 remarkably는요, 굉장히도 매우 제한적인 그러한 선택을 사용해 왔다라는 거야. 즉, 뭐야? 화가는 색을 무한히 쓸 수 있어. 근데 뭐라는 거야? 아직 다 안 쓰고 있다 정도로 일단은 보시면 되겠죠. 색을 무한히 갖고 있어. 근데 아직 다 안 쓰고 있어. 그지? 제한적인 선택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다 안 쓴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몬드리안이라는 그 화가가 있나 봐요. 몬드리안. 여러분들 그 요런 그림 있잖아. 선생님 몬드리안까지는 알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노란색 아닌데 빨간색, 막 파란색,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막 쓰레기통 무늬로 막 많이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건데 아무튼 이 몬드리안 사람은요, 제안했다라는 거지. 그 자신을요, 대부분 어디에 제안했냐면은 세계의 이러한 주요한 색깔, 요 세계의 블루, 옐로우, 레드, 이 세계에 자기 자신을 제한시켰다라고 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Fill, 채우기 위해서. 뭐? 그의 Black Road Bridge라고 하면요, 검은색으로 Road라는 거는 줄쳐진이야. 즉, Rule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저기 뭐야, 이렇게 줄이 Road라고 하면요, 줄이 거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까맣게 줄 그어진 격자무늬. 요거는 격자무늬라고 합니다. 격자. 즉,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까만 줄인 거야. 이해됐죠? 그 격자 무늬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색칠하기 위해서는 빨강, 노랑, 블루만 그 기본 세계의 가장 중요한 그것으로만 자기 자신을 제한시켰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몬드리안은 색을 세 개만 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다 안 쓰고 있다며. 색은 무한해. 다 안 쓰고 있어. 몬드리안은 세 개만 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카스미어 멜리비치라는 사람은요, 누군지 모른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은 worked, 작업을 했다라는 거야. with, 뭐를 가지고? 유사한 셀프, 자기 자신을 impose, 강요하는 그러한 제한을 가지고. 즉, 이러한 KM이라는 사람도, 누군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도 자기 자신을 강제하는 제한을 뒀다라는 거지. 그럼, 이 몬드리안 세 개만 썼어. 근데 KM은 이게 제한을 또 뒀대. 무한히 안 썼다라는 거지, 어쨌든. 그지? 제한을 뒀대잖아. 무한히 안 썼대. For, 쟨 또 누구냐, 어떻게 읽어야 되냐. Yabscallion, 몰라. One color was enough. 그 다음에는 friend, 틀렸다. Cleans, well, art was typically black and white. 그러면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하나의 컬러가 충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아트, 예술은요, 뭐였냐면요, 특히나 블랙, 검은색이었대요. 어디에 위에 있는 검은색? 하얀색 위에 있는 검은색이었다라는 거야. 즉, 저 YK란 사람, 누군지 모릅니다. 저 YK란 사람은요, 한 가지의 컬러만 썼대, 한 개만. 그지? 지금 다, 색은 뭐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다 제한해서 쓰고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뭐야? 여기, FK, 응? 뭐, F킬러야? 뭐야? 미안해. 자, F킬러는 뭐냐면은, 흑과 백, 흑백만 썼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얀색 위에 검은색만 썼다는 거야. 그지? 그럼 이제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THI는 뒤에서 꾸며주잖아. 그럼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야. 어디에서? In this. 여기에서 새로운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지. The Greek and Romans면은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은요. tend to use.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지. 뭐를요? 단지 red, yellow, black and white.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제안해서 썼고, 그지? 제안해서 썼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과 로마 사람들도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썼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즉, 우리는 색이 무한히 많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지금 제안돼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 거예요. Why? 왜? 왜 why? 이런 말 하면은 너무 저런 거 같나? 아, BJ 같나? 왜 why? 이렇게 하던데, 애들. 왜냐고? 자, 이것은 impossible,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자, 이것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가주어겠고요. 진짜 주어는 뒤에 나오겠죠. 진짜 주어가 여기 나오네요. 그럼 generalize면 뭐야? 일반화시키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야. But, 그러나, both A and B겠죠. 그러면은 in 어디에서? Antiquity and modernity라고 하면요. Modernity는 현대고요. Antique 들어봤어요? Antique, 뭐 이런 거. 이게는 이제 뭐랄까? 뭔가 이게 그 오래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대와 뭐가 좋을까? 고대라고 보면 좋을까? 하여튼 오래된이야. 그러면 현대와 고대 둘 다에서 이것은 seems 보인다라는 거야. likely 그럼 뭐뭐하 그렇게 보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야. 이것은 뭔데? 된 이하의 사실이 그렇게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뭔데? The limited plate 제한되는 그러한 플랫트 이거는 팔레트야. 우리 그 쓸 때 그 저기 뭐야 우리가 이게 화가들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넣어가지고 여기에 막 색깔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이게 탁 색깔들이 이렇게 넓게 펴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착착착착 색깔 만들어서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그림 그리잖아요. 그거 팔레트 생각하면 돼요. 자, 그 제한된 팔레트야. 그러니까 색깔이 몇 개 없잖아. 그러니까 이 제한된 팔레트가 돕는다는 거야. 뭐를요? 명확성을 돕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comprehension은요, 이해니까, ability면은 이해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해력, 명확성과 이해력을 돕는다라고 하는 거야. 이 제한되는 게. 그리고 이 제한된 팔레트가 helped, 돕는다는 거야. 여기서 주어는 요놈이 되겠죠. 돕는다는 거야. 뭐 하는 것을? focus 하는 것을 돕는다는 거지. help의 목적은 동사 원형 가능하고요. 그러면 집중시키는 거야. 뭐를요? attention. 주목을 집중시키는 거야. on. 어디에? compounds that matters니까 그것은 중요하다지. matter는 일형식으로 중요하다. 그러면은 중요한 그러한 요소들 중요한 요소들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걸 돕는다는 거지. 뭐였는데 그 중요한 요소가? shape, 모양과 form, 형태. 모양과 형태. 그러니까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한테는 모양과 형태가 중요했다고. 그러니까 모양과 형태에 정말 중요한 모양과 형태를 주목시키기 위해서는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색깔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쓰게 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시키게 하는 거지. 몬드리안이 이러한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격자무늬로 착착착 이렇게 격자무늬 그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색깔을 여기 착 칠하고 그 다음에 또 뭘 칠했겠어? 여기 착 칠하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봐. 그럼 이렇게 만들었으면 사람들은 이 색깔 막 여기가 막 휘황찬란하게 있는 것보다 색깔만 탁 몇 개만 포인트만 주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이 격자 무늬를 볼 거 아니야. 근데 색깔이 막 졸라 많아. 막 여기서부터 막 뭐 수십 개까지 막 이렇게 다 깔려 있어. 그럼 사람들이 막 그런 거에 현혹돼가지고 이 격자 무늬는 안 볼 거 아니야. 근데 몬드리안한테 뭐가 중요했던 거야? 이 격자 무늬가 중요했던 거야. 모양과 이 형태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목시키기 위해서는 색깔이 많이 필요가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흰색에다가 검은색 선 긋고 색깔 몇 개만 탁탁탁 집어넣은 거지. 그거에 주목시키려고. 이해됐습니까? 즉, 이렇게 제한된 색깔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정작 중요한 요소들에게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즉,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야? 중요한 요소에 주목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되면 되지. 중요한 요소에 주목시킬 수 있었다. 색깔을 적게 쓰므로써. 이해됐죠? 자, 그래서 현대에서는 화가들은 색깔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대. 근데 사람들은 뭐야? 색깔을 많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색깔을 많이 안 쓴다라고 하는 거야. 굉장히 제한적인 걸 쓴다는 거지. 왜? 아직 다 안 쓰고 있대. 왜? 예시를 보니까 이 사람 다 제한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서 봤더니 뭐야? 아,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굉장한 중요한 요소라는 건 뭐야? 형태와 뭐 그러한 모양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거를 주목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색깔은 적은 게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명확성과 이해성을 도와주고 그걸 도와주고 관객들에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구성 요소에 좀 더 집중을 시키는 거를 도와줄 수 있었다는 거지. 뭐가? 제한된 색깔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한된 색깔을 색을 많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색깔을 쓰는 현대 미술의 그러한 이유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음입니다. 30번.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몸은요. 텐드 투브 정사니까 축척하는 경향이 있대요. 뭘 축척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문제들을 축척하는 경향이 있대. 종종. 자, 컴마 찍고 ing니까 분사 구문이죠. 그러면 뭐야? 종종 시작하면서. 분사 구문은 하면서라고 해석한다 그랬잖아. 그럼 뭘 시작해? 하나의 작고 seemingly는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작고 minor, 사소한 그러한 imbalance면 뭐야? 밸런스가 안 맞는 거, 불균형이죠. 그러한 불균형에서 시작하는데 그거를 이제 막 쌓는다는 거야. 즉, 몸은 뭐야? 문제를 축적함. 근데 처음에는 뭐래? 작은 문제지. 그지? 처음에는 작은 밸런스, 임밸런스라고 했습니다. 작은 문제야. 자, 근데 이 작은 문제는 cause, 유발한다는 거야. 또 다른 아주 미세한 그러한 문제를 또 유발시킨다는 거야. 그지? 그리고 컴마 찍고 위치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지? 그런데 그것은 유발한다는 거야. 또 다른 것을. Then, 그리고 나서 몇 개, several more니까 몇 번 더.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야? 처음에는 작은 문제였고, 그게 뭐야? 또 다른 작은 문제를 놓고 그게 계속 지금 몇 번 더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죠? 무슨 얘기가 될지 느낌이 오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자 첫 문장 두 문장 이렇게 읽으면은 아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야 돼. 그러한 생각을 들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지문을 확실하게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그럼 여러분들 확실하게 해석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문제가 나오겠지. 작은 문제가 쌓여갖고 작은 문제를 만들고 작은 문제가 반복된대. 그럼 나중에 터진다는 소리 나오지 않을까? 그지? 딱 봐도 그렇잖아. In the end. 마지막에는 너는 얻는다는 거야. Symptom이니까 어떠한 증상을 얻는다는 거지. 즉, 이러한 문제, 몸의 문제를 축척시키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어떠한 한 증상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이것은요. Is like. 뭐와 같대요? 라이닝, 줄 세우는 것과 같대. 라이닝업이니까. 뭘 줄 세우냐면은 A series of라는 거는요. 1년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의. 그러니까 이게 차례로 이게 쭉쭉쭉쭉 되는 그러한 1년의 뭐? 도미노. 도미노 쌓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 라이닝업이니까. 딱 줄 짓는 거랑 같다는 거야.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너가 필요한 거야. 뭐 하기를? To do. 하기를. 그 하다의 목적어는 뭔데? 여기 나온 위치가 생략이 됐겠죠. 그죠? 그러면 두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 너는 필요한다 하는 것을 그것을 그것이 뭔데 모든 것 즉 뭐야 너가 해야 되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 그것은 is 뭐다 to knock down 시키는 거다 그럼 여기서는 to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투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이다인데 투부정사는 가끔 해석이 생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knock down 시키는 거야 뭐야 때려갖고 눕히는 거 야 너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뭔데 뭘 knock down 시키는데 the first one 제일 처음 거를 그리고 많은 다른 것들은 다시 쓰러질 거야. 즉 뭐야? 도미노 이렇게 세우잖아.
그 다음에 너가 해야 되는 모든 건 뭐야? 요 가장 첫 번째 것만 쓰러트리면 된다고. 넉다운 시키면 된다고. 그럼 뭐야? 나머지는 다 넘어질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뭐야? 지금 작은 문제들이 계속 쌓여 있다고. 그러다가 작은 문제를 계속 쌓여 있다가 나중에는 빵 터진다는 게 뭐야? 지금 도미노 얘기를 하는 거로 비유를 들고 있는 거죠. What caused the last one to fall? Obviously, it wasn't the one before one, before it, or the one before that. But the first one, the body works the same way. 흑인 발음. 자, 물음표니까 요 놈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이 유발시키는가? 그 마지막 하나가 to fall, 떨어지는 것을. 즉, 마지막 하나가 떨어지게끔 유발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Obviously, 당연히도 이것은요, 뭐가 아니래요? The one before it. 이것 앞에 있는 그것은 아니다. 즉, 여기서의 이것은 뭐야? 여기서의 이것은 the last one, 가장 마지막이지. 그럼 가장 마지막에, 마지막 전에 있는 것은 아니지. 가장 마지막을 넘어뜨린 거는 봐봐, 도미노가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어. 내가 하나를 탁 밀었단 말이야. 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마지막에 딱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 마지막에 쓰러뜨린 놈이 누구냐? 뭐가 마지막 걸 쓰러뜨리게 했냐? 마지막 바로 앞에 있는 도미노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or 또는 뭐도 아니라는 거야? The one before that. 그럼 여기서의 that은 뭐야? 그 마지막 앞에 있는 것, 그것 앞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지. 즉 뭐야? 자, 얘를 밀었어. 그래서 얘가 떨어졌어. 얘가 넘어간 거야. 그러면은 얘를 이 라스트 원을 fall 시킨 걸 유지 그 fall 시키게 cause 유발 시킨 건 뭐냐? 얘 전에 있는 거냐? 아니? 그러면은 그것 전에 있는 거냐? 그럼 얘 그 전에 있는 거냐? 얘도 아니? 아니라는 거야. But 그러나 뭐라는 거야? The first one 마지막 거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뭔데? 지금 not A, but B 구조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not A, but B라기보다는 뭐가 온 거야? Not A, B, but C의 구조로 온 거고요. 그죠? 그럼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겠어? A, B가 아니라 C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 is은 뭔데? 이 what이 되겠지. 마지막을 떨어뜨리게 만든 것은? 그 마지막과 앞에 있는 놈도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놈도 아니고 제일 처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몸은요. works. 작동합니다.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부사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즉, 지금 나중에 이게 두두두두두두 돼가지고 딱 되는 거. 그러한 건 지금 이게 예시로 뭘 들은 거야? 도미노를 들었잖아. 그치? 그러면서 도미노를 예시로 들으면서 몸도 똑같다. 몸도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This initial problem is often unnoticed. It is not until some of the later dominoes fall that more obvious clues and symptoms appear. 자, 가장 처음의 문제는 종종 어떻다는 거야? Unnoticed니까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즉, 처음에는 작은 문제처럼 되기 때문에. 그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문장 중요합니다. 자, not until 구문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이 구문을 알기 위해서 가장 처음 알아야 될 것은 강조 구문입니다. 자, 강조 구문을 만드는 법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it 다음에 비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강조해주고 싶은 놈을 씁니다. 문장에서. 그 다음에 that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장을 씁니다. 됐죠? 나머지 문장을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예문 하나만 들고 지울게요. I am happy. 자, 이거 한번 happy를 강조해 볼게요. 이게 너무 간단한 문장이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 그럼 뭐야? It is, 그지? 현재형이니까 it is 다음에 happy 강조하고 싶었지? 그럼 happy 쓰고, 그 다음 뭐 쓰면 돼? that을 쓰고, 그 다음 뭐 쓰면 돼? 나머지 그냥 쓰면 돼. 그러면은 I am 쓰면 끝납니다. 그럼 뭐야? 나는 행복하다의 강조가 되는 거야. 그럼 뭐야? 행복했어. 나는 행복한데 그냥 행복이 뭔가 좀 더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 문장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강조 문장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런 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갑니다.
happy because you are happy. 자, 이 문장을 가봅시다. 자, 이 문장인데, 자, 이번에는 이 because 절을 한번 강조해보자. 이 because 절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 It is because you are happy that I am happy. 자, 이 문장 되지. 그지? 왜? because 절을 강조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놓고 나머지 문장 넣은 거잖아. 그지? 그지? 자, 이제 지울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준비 다 된 거야. 자, 이거 원래 문장 갑니다. 이거 원래 문장 갑니다. More obvious clues and symptoms appear. 다음에 not until some of the later dominoes fall. 자, 이 문장입니다. 그럼 뭐야? 더욱더 확실한 단서나 증상은 나타납니다. 주어가 동사하지 않는다면. 뭔데? 가장 나중에 도미노의 일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자, 이런 문장. 자, 그래서 강조구문은 여기서 나온 거라고. 그럼 여기서 나왔으면은, 자, 이제부터 이해가 되지. 그러면은 이거부터 일단은 해석을 알려줄게요. 해석을. 자, 해석을 알려주면은, 자, 이건 이제 not until 구문으로 하고 선생님 보통 얘기를 합니다. not until 구문. 자, not until 구문은요, 일단은 해석은요, 봐봐. 이렇게 생긴 놈들이 있어. 그래서 구문 자체를 어떻게 받았냐면은 주어가 동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어가 동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주어와 그다음에 요 동사를 동사 2, 주어 2 동사 2라고 하고 그다음에 the more obvious clues and symptoms를 주어 1, 그다음에 appear를 동사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주어 2가 동사 2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 1은 동사 1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도미노의 일부가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즉 도미노가 쭉쭉쭉쭉 있는데 마지막 도미노의 일부가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명확한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게 마지막 문제가 되면서 그게 벌어지고 마지막 또 다른 문제가 되고 반복하면서 마지막 문제가 나올 때쯤에 나중에 증상으로서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했죠? 여기까지 정리했지? 자, 그럼 지우고 조금만 하나 더 해줄게요. 자, 얘는 지금 뭐랑 똑같냐면 이 나눠질 구문은 이거랑도 똑같습니다. not until을 문두했어. 그러면은 not until을 문두했으면은 얘는 부정부사지. 근데 부정부사 절이야. 그렇기 때문에 not until 다음에 주어 to 동사 to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 콤마 찍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동사 주어 1과 동사 1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주어 2가 동사 2 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 1은 동사 1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그런데 얘는 부정부사 절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것 자체가 하나의 부정어야. 그럼 부정어가 문두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 주어 동사가 의문문 도치가 된다고.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자, 만약에 여기서 이 니즈가 없어. 이리도 없고 not until로 시작했다고 쳐봐. 그지? 그러면 다시 대시 사라지면서 여기 어떻게 되겠어? 콤마가 딱 찍히겠지? 그럼 콤마 찍히면서 이 문장 어떻게 돼? 주어동사의 위치가 의문문으로 바뀌겠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Does more obvious clues and symptoms 아 죄송합니다. 두가 되겠네. 미안.
Do more obvious clues and symptoms appear? 이 문장이 된다고. 의문문 바뀌니까.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하나. 나던티랑 똑같은 건 뭐라고? 흥분했어, 선생님 또. Only after도 똑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석 어떻게 한다고? 주어 to가 동사 to, 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어 원은 동사 원한다. 이해됐습니까? 요것들이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명백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음입니다. In the end, you get a headache, fatigue, or depression, or even disease. 그렇지. 당연하겠지. 마지막이니까. 그지? 그래서 마지막에 너는요, 얻는다는 거지. 두통을 얻고요, 피로를 얻고요, 또한 우울감을 얻는 거지. 심지어 또는 병도 얻는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때, 너가 뭐뭐 하려고 했을 때지. 고치려고 했을 때야. 그 마지막 도미노를 좀 다루려고 했을 때. Treat. Just the end result symptom이가 뭐야? 다루려고 한다는 거야. 이건 이제 보충 설명이니까. 그 마지막 도미노를 다루려고 할 때. 즉, 뭐야? 즉, 다루려고 할 때지. 단지 그 마지막 결과의 증상들만 다루려고 할 때. 그럴 때, 원인은? 뭐의 원인? The problem. 문제의 원인은 isn't, 아니라는 거지. 근데 isn't addressed인가 뭐야? address라는 뜻은 뭐 있어? address는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야? 마지막 문제의 그 원인은, 커지는 원인이라는 뜻이 있지, 명사로는. 그 원인은 전달되지 않는다고. 즉, 뭐야? 도미노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생기는 그러한 나중의 증상들, 너가 이 증상만을 고치려고 한다면, 얘를 고치려고 한다면은, 그 증상의 원인은 뭔데? 이 처음에 작은 문제, 이것은 전달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어우, 선생님, 마지막에 너무 흥분했다. 자, 그래서, the first domino is the cause or primary problem. 그래서, 첫 번째 도미노가 뭐라는 거야? 그 원인이라는 거지. 요 작은 문제가. 또는 가장 기초되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몸은 이제 축척을 하고, 뭐 도미노 얘기하면서,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도미노라 갖고, 그래서 마지막에 문제가 딱 떨어졌을 때, 그거 고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미 원인이 안 되고, 제일 처음 원인은 이제 안 보인다.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초기에 작은 문제를 잡아야 된다. 요렇게까지도, 뭐, 좀더 확장하면은 그렇게도 글이 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